그게 변시 이게 변호사 시험 때 다들 어떠셨어요? 기억이 오래됐어도 되게 생생하실 것 같은데. 그럼요. 그럼요. 엄청 생생하죠. 그때 그 안에 내가 아는 사람 누가 있었는지도 되게 생생하게 잘 기억나고 어느 학교 어느 교실에서 봤는지도 어느 책상 구조였는지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도 막 그런 저 사진에 나왔었거든요. 사실. 무슨 사진? 5회 변시 때 고려대학교에 시험을 보러 들어가는 장면에 제가 사진을 찍혔어요. 아, 언론사에? 네. 다음에 지금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걸어 들어갔는데 아는 형님이 응원을 나오신 거예요. 나눠주고 물품하러 나와오셔서 변시 잘 봐라. 네네. 그러니까 힘든데 그 형을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제가 활짝 웃었거든요. 그게 찍혔구나. 네, 그게 딱 찍힌 거예요. 사람들 표정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 빵긋 웃고 있는 거예요. 너무 해맑았어.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보고서 아 김용현 강철 멘탈이다. 뭐 무너지지 않는다 해서 그 사진이 엄청 돌아다녔었어요 한동안. 웃으면서 그래서. 시험 보러 가는 사람. 네.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 빵긋 웃고 있거든요. 왜냐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형님을 거기서 딱 만났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사실 제 마음은 그렇진 않죠. 막 흑빛의 막 그런 마음이었던 건데 아무튼 예,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. 저는 약간 좀 반대인 게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. 너무 힘들고 그랬으면은 뇌가 그 기억을 지운다 그러잖아요. 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. 변시 기억이 잘 안 나. 그냥 그래 뭐 4일 동안 시험을 봤지 뭐 하루 종일 시험 봤었던 것 같아. 그것만 기억이 나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. 다 지운 것 같아 그냥 머릿속에서. 긍정적이신데요? 아니요. 기억나세요? 저는 첫날 조금 잘 못 봤거든요. 아, 공법 보는데 헌법이랑 네. 행정법 네. 뭐, 마지막 문제 하나 적법한가 뭐 이렇게 물어봐갖고 적법선만 계속 쓰고 뒤에 뭐 본안까지 뭐 안 썼던 문제가 있었어요. 기억이 나요. 되게 큰 문제였는데 그래서 아 이제 어떡하냐 이러고서 다음날 봤는데 다음날부터 또 괜찮더라고요. 아 이제 끝났다. 그러니까 시험 딱 끝나는 순간 그 감이 있지 않습니까? 아 이제 홀가분하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.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말하기 좀 민망하긴 한데 갑자기 기억이 나죠. 생각이 나고 있어. 아니, 오늘 밤에 꿈을 꾸실 거예요. 변시 보는 꿈을. 그리고 채점을 하기 싫었어요. 객관식을. 맞아. 객관식을 채점을 하기 싫었어요. 아무리 뭐 이 정도 봤으면 좀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도 채점을 하기가 싫었는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났는데 친구들이 몰리는 거예요. 서로 막 공유하고. 너 몇 개 맞았냐? 몇 개냐? 형 몇 개 맞았어요?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제일 자신 없었던 그 한 몇 개만 한번 보자 하고서 예. 이제 공법 첫 번째 딱 열고 그때 몇 개를 봤어요. 근데 맞는 거예요. 오 찍은 것도 맞은 거예요. 찍은 게 맞는 거예요. 네. 뭐야 하고서 이렇게 채점을 했죠. 그래서 채점을 끝까지 다 하게 된 거였지. 채점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. 되게 그래서 기분이 잘 봤다고 느꼈어도 되게 무서웠었어요. 지금 첫날 시험을 잘 못 봤다라는 말 들으니까 기억나는 게 저 수업 그러니까 첫날 시험 때 제 앞에 앉아 있는 분이 첫 시험을 마치고 울다가 나가셨어요. 저희 반에도 한 명 있었어요. 그래서 첫 시험 끝난 다음에 혼자만 엎드려서 막 흐느끼시다가 그러다가 두 번째 시험 중간에 그냥 나가시더라고요.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내 멘탈이 흔들리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럴 수 있어요. 와 그래서 약간 와 저분 어떡하냐 그래서 나까지 막 쿵쾅쿵쾅 심장이 뛰고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. 저희는 같은 층에 다른 고사실에 그 먼저 뜯는 사람 있었어요. 아 시험지를 땡 울리기 전에 시험지를 시험지를 이제 보통 이제 플라스틱 자로 이제 묶여 있는 거를 봉인을 딱 해제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자마자 그러니까 약간 멘탈이 붕괴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말 받자마자 이게 끼고 있다가 그냥 찢은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아웃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날. 와. 그 시험에 대해서. 근데 진짜 허망하다. 근데 그날 시험 나머지 다 보고 가셨다고 들었어요. 그러니까 그것도 강철 멘탈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객관, 예를 들어서 뭐 형사 날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형사 객관식에서 그래서 그 시험은 빵점이잖아요. 그죠, 빵인데 끝까지 다 시험 보셨다고. 와, 멘탈. 예, 그거는 이제 퇴실 조치가 됐는데 그 시간에는 그 이후 시험들 다 보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와,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런 생각. 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럼 붙을 수도 있겠다 그런 사람들 끝까지 하면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. 모르죠. 딴 거에서 다 많이 하면 되는 거니까. 스펙트럼도 크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 멘탈이면 그러고도 붙을 수도 있겠다. 뭐 어디선가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겠죠. 나 뭐 형사 객관식 빵점인데 붙었다고 이런 생각 있을 수도 있겠다.
형 개그 빵 좀 맞고 변시 합격한 빵 튼다. 어디지 유튜브에 나오는 거 아니야? 어, 그쵸. 그게 바로 나다. 형 개그 빵 좀 맞고도 변시 충분히 합격하는. 그렇죠. 네. 그런 생각들이 나네요. 이 변시가 지금도 그런가요? 이틀 보고 하루 쉬고 이틀 보잖아요. 네, 맞아요. 지금도 그렇게 하죠. 네, 맞아요. 그 중간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? 중간 하루 일단 잘 쉬었죠. 쉬는데 이제 사실 그 쉬는 게 아닌 거니까. 그쵸. 네, 잠은 푹 자되 이제 뭐 일어나서 바로 다음 거. 네, 보는데 사실 이게 변시 보는 그 양이 뭐 사실 하루 본다고 일독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. 사실. 네. 그러니까 정리해 놓은 거 좀 보느니 보는 등 많은 맞아요. 등 사실 멘탈 케어를 더 많이 눈에 바르는 느낌? 바른 느낌. 예, 마지막으로 눈에 그냥 바른다는 느낌으로 계속 봤던 것 같아요. 불안함을 지우기 위한. 그렇죠. 예. 뭐 집중하고 있으면 좀 덜 불안하니까. 그렇죠, 맞아요. 아, 저 또 하나 생각났어요. 하신다면서 굉장히 긍정적이시다가 또. 아니, 지금 뭐 잘 잤죠 얘기하니까 제가 잠을 못 잤었거든요. 잠을 못 잤어서 기억이 안 나신 거네. 그러네요. 그게 멍한 상태로 끝까지 보신 거네요. 그게 진짜 멘탈이 진짜 압박이었어요. 왜냐면은 첫날 시험 보고 사실 밤에 공부하고 잘 자야 다음날 시험 보잖아요. 그쵸. 근데 제가 뭐 12시 반인가 1시인가 다 누웠는데 새벽 4시까지 못 잤어요. 아이고. 그러니까 다음날 분명히 시험 봐야 되는데 3시간 동안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거예요.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아마도 이제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 새벽 4시쯤인가 잠들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마지막으로 자야 되는데 미치겠네 하면서 시계를 봤던 게 그때가 한 4시였어요. 근데 시험 내내 그랬거든요. 그래서 거의 뭐 시험 볼 때 각성 상태에서 그냥 막 그 압박이 되게 컸어요. 나 어제 잠도 지금 한 3시간 자고 시험 본다. 그것도 뭐 밤새 공부하느라 시험 잠 못 잔 것도 아니고 그쵸. 그냥 눈 감고 누워서. 있었어요. 눈 감고. 네. 잠이 안 와서.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지워나 봅니다. 네, 그게 안 좋은 기억이어서. 네, 너무 힘들었어 그때.